요즘에 조금 구설이 있는 장은정 씨랑 도경완 씨 두 분 궁합이 좀 어때요? 장윤정, 도경, 완. 완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장윤정 씨가 좀 세지. 쉽게 얘기해서 도경완 씨는 장윤정 씨한테 우리 그 뭐라 그랬냐? 고피? 어? 고피 껴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. 코걸이, 코걸이. 어, 그렇지. 왜냐면 장윤정 이 양반은 뭐 우리 TV에서 관상으로 이렇게 봐도 보통 관상은 아니고 보통 성질도 아니야. 어?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인정이 없고 불이 이렇게 뭐 좀 약자를 보거나 이러면 잘 이런 정의감도 있는 사람인 반면에 너무 불 같은 성격. 근데 의리파는 의리파지. 그런 사람이. 근데 도경화는 장윤정 맞추고 가야 되겠지. 뭐 자기 의견보다는 아마 없을걸? 이용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? 궁합은 근데 맞아요 잘? 궁합은 나쁘지 않지. 근데 나쁘진 않은데 티격태격이야. 뭐 TV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티격태격. 그리고 뭐 내가 볼 때는 뭐 누가 더 좋아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둘이 놓고 보면 사실은 도경완이가 장윤정 씨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.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. 장윤정이가 도경완이를 뭐 이렇게 둘이 놓고 보면 더 좋아하는 것 같고. 근데 이분들의 최대 위기는 올해 아니면 내년이다. 그것만 지나가면 된다. 그치.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도 와. 제 3자에 의해서 이게 뭐 가족도 될 수 있고. 그래도 아무튼 애기들이 있고 있으니까 잘 살면 좋죠. 잘 살아야죠. 그럼.